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빈란스의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미국 증시 상당히 조용히 움직였었죠. 이 와중에 돋보였던 종목들, 뭐 온세미컨덕터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빅 이벤트가 몰린 분주한 한 주의 첫날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등락 끝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기술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지난주의 하락을 되돌리는 듯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관망세와 경계감이 짙어진 결과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7%, S&P 500은 0.08%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0.12%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두 약보합 수준이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빅테크 종목들은 반도체주를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각각 0.3%, 애플은 0.1% 상승했고, 지난주 고전했던 알파벳은 1.5% 올랐습니다.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1% 빠지면서 비교적 큰폭 하락했는데요. 지난주까지 시장의 흐름을 장악했던 순환매 흐름이 잠시 멈춘 모양새입니다. 간밤 실적을 내놓은 기업 중에선 맥도날드와 온세미컨덕터가 눈에 띕니다. 맥도날드는 월가 예상을 밑도는 실적에도 주가가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는 유지했던 점, 그리고 이번 실적에 반영 안된 5달러 세트 메뉴의 목액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경영진이 신메뉴를 준비 중이다라고 공언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온세미컨덕터는 매출과 수익성 모두 예상을 웃돈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날 11.5% 급등했습니다. 이날 S&P 500 종목 가운데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테슬라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합장에서도 5.6% 상승 마감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기존 포드 대신에 테슬라를 미국 자동차 섹터 통틀어 최고 선호주로 뽑은 영향이 컸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대규모 비용 감축에 성공하고 막대한 전기차 보조금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빅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죠. 우선 빅테크 기업들이 내일부터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FOMC 회의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투자자들이 체크할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말씀처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부터 미국 핵심 고용 지표,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까지 그야말로 빅 위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내일부터 열리는 페드의 7월 FOMC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월가에서는 페드가 이번에 금리를 내리진 않겠지만 다음 회의인 9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밑작업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미 9월 이후를 향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선 페드가 향후 18개월 동안 정책 금리를 최대 175bp 내릴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25bp씩 내린다고 가정하면 내년 말까지 7번 인하할 수 있다라는 관측인데요. 9월에 50bp 인하할 수 있다라는 확률도 10%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관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또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도 이번 주빅 이벤트입니다. FOMC와 같은 날에 결과를 내놓는데요. 요즘 엔화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월가에선 지난주 기술주 낙폭을 키운 게 엔화라는 분석도 나왔었죠. 엔화의 급격한 강세로 전 세계에 들어가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된 영향이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일본은행이 채권 매입 축소를 구체화하고 만에 하나 금리 인상까지 나선다면 엔화가 추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한번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대형주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를 찍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S&P 500 기업의 30%, 시가총액으로는 4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대거 실적을 공개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0일, 메타가 31일 등판하고요. 1일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주가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할 만한 가이던스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불붙인 AI 과잉 투자 지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 밖에도 AMD, 퀄컴, 인텔 등 주요 반도체주들과 화이자, 스타벅스, 보잉, 엑소모빌 등 각 산업 대표 주자들의 실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빛난새 특파원이었습니다.